그럼 그냥 네가 다 할래? 나 다리가 너무 아파. 다시 하십시오. 응? 다시 하라 했습니다. 아, 왜 그래 진짜? 너가 우리 엄마야? 왜 이래라 저래라 해? 내가 네 후임이냐? 그럼 너는 왜 말끝마다 반말이지? 그럼 너도 나. 너도 반말하면 되잖아. 그쪽이랑 말 놓고 지내기 싫습니다. 그럼 어쩌라고? 다시 헹구시라고요. 아! 이것들이요. 오늘 하루 종일 쳐 싸우네. 우정우, 네 지금 수준이 하나이랑 똑같은 거 알아버리라. 가문의 영광인 줄 알아, 임마. 나랑 똑같다잖아, 새끼야. 너 딱 기다려. 물 다 받았어. 어, 답답한 놈. 그걸 꼭 다 받아서 뿌려야 돼? 융통성 얽히는. 나라면 바로 뿌렸다, 이 새끼야. 뭐 이 새끼야? 아, 좀 정신 없다고, 이 새끼들아! 아, 좀 개새끼들 개쳐도 더 낫겠다고, 내 진짜. 너 조용히 좀 하라고, 이 이기적인 새끼들아! 진짜 고마워라. 형부장 온다. 나 왔어. 조용히 좀 해. 꼴통 새끼 깨면 나만 피곤해. 제발, 어? 부탁 좀 하자. 예,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 양말 못 빌었습니까? 내 양말 안 신어. 그거 제 양말 아닙니까? 아, 그래? 몰랐어. 그냥 널려있길래 신었는데. 왜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쓰십니까? 몰랐다니까. 아, 잔소리 잔소리. 양말 좀 같이 신으면 안 돼? 그럼 너도 내 양말 신어. 싫습니다. 그래, 신지 마. 싫으면 너만 손해지. 싫으면 시집가. 참 버릇 없네요. 응, 그런 얘기 왕왕 들어. 그런 너는 참 융통성 없네요. 너도 그런 얘기 왕왕 듣지? 애가 아주 그냥 꽉 막혔어, 꽉. 그런 말 처음 듣습니다. 당연히 그랬겠지. 넌 밑에 애들이 네 앞에서 그런 얘기 하겠냐? 어, 너 밑에 애들 얼마나 힘들었을까? 하여튼 꽉 막힌 상간 밑에서 일하는 게 제일 힘들어. 듣자하니 강남에 소문난 부잣집 도련님이라던데 너 지금 하는 짓들은 네 응석 오냐오냐 받아주는 너네 부모님 앞에서나 해.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조용히 부모님 지갑에서 나오는 돈이나 쓰면서 살 것이지 남에게 피해는 왜 줘? 안 그래? 도련님?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짓거려? 조용히 해. 네가 먼저 짓거렸지 않습니까? 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. 이사도 출려. 분위기 왜 이래? 아닙니다. 가서 종호야, 네 다육이 아직 시장 안 했지? 어? 내가 오늘 다육이 분갈이 하는 거 가르쳐 줄게. 한영아, 너 내 다육이 못 봤지? 어? 애가 옆으로 막 들어 눕는 애거든. 너처럼 자, 가자. 내가 너한테 한번 보여줄게. 어? 너네가 나인 것 같니 자유가 그래 돼 사는 삶이 나 여제를 지워갔네.